파란 하늘 아래 아주 평화로운 농촌 마을 풍경입니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 커다란 팽나무가 보이는데요. 자, 이 마을 한번 가볼까요? Don't to the go to the Rani, U to the young to the U. 오늘 만날 주인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언덕 위에 당당히 자리 잡은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봐도 예사롭지 않은 나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 팽나무는 무려 500년이나 된 노고수입니다. 노고수는 일반적으로 수령이 오래된 거목을 의미하는데요. 노수, 노목, 고목이란 의미가 포함된 나무를 말합니다. 이 노고수는 동부마을이 속해 있는 대산면에 독특한 노고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산면은 곳곳에 동산이 있는데요. 이 동산 주변에 마을이 생겼고요. 이 동산 꼭대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 팽나무가 있습니다. 이 팽나무는 정말 가지를 쭉쭉 뻗으면서 굉장히 거대해서 많은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정말 대단하죠? 팽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물을 마시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나무는 늘 그 자리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피하게 해주고 더운 날에는 그늘도 만들어주죠. 이 팽나무는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 곁에서 사람과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는데요. 나무꾼입니다. 아, 나무꾼. 선녀 나무꾼 할 때 그 나무꾼입니까? 그 나무꾼은 나무를 베어다가 뗄감으로 장작으로 파는 사람이고. 네네. 저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예. 디자인하는 나무 일, 조경이라는 예. 나무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신 곳이 여기 우영우 팽나무잖아요. 예.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졌는데 나무 스타가 됐는데 우리 우영우 팽나무를 먼저 이 가치를 알아보고 이제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신 나무 박사님으로 유명하신 박정기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북부리 팽나무죠. 예, 북부리 팽나무, 우영우 팽나무 유명. 예, 이 나무를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신 스토리 좀 알려주십시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우영우 팽나무로 더 유명해졌죠. 네, 맞습니다. 등달아 저도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이 나무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는데 지금 이 나무가 저를 세상에 이렇게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치를 이제 예. 세상에 알렸다. 이게 제가 참 부인했겠죠. 맞습니다. 2014년 겨울에 이 나무를 보고 다음에 봄 그리고 2015년 4월까지 기다렸다가 네네. 알렸죠. 왜 기다렸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 한겨울에 나무를 보면 아. 봄에 잎이 나는 상태를 봐야 예.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봄까지 기다렸다가 잎이 나는 상태를 보고 크고 아름답고 건강하기까지 하다를 확인한 다음에 네. 드디어 2015년 4월에 알려지게 되었죠. 경상도에서 이제 연세 공부 하신 분들은 팽나무 하면 몰라도 예. 포구나무 하면 더 잘 알죠. 맞아요. 아주 친숙하고 쉽게 이제 볼 수 있고 이 열매가 예. 채도 좋아하지만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또 이 열매로 이제 팽총 대나무 대롱에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팽하고 날라가서 그래서 팽나무라고 하는 아 팽하고 소리를 내서 날라간다는 뜻에서도 팽나무라고 네, 타는군요. 팽총.
아. 유래가 돼서 생각하는데 북부리 팽나무는 예. 큰 크기가 아주 압도적이죠. 그, 맞아요. 최대 크기의 팽나무였고 또 일목 지점 나무 예. 서 있는 자리가 대사롭지 않아요. 보시면 예. 낙동강을 아우르는 또 밀양 강원 대산 팽야를 이렇게 바라보고 내려다보고 같은 나무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마을 입구마다 보면 당산 나무 같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와 마을 주민들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예. 마을 여기 동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구 박가주원길 그 동구. 네네. 동구 입구자를 썼는데 동구가 이제 마을과 안과 밖에 경계가 되죠. 네 맞아요. 아. 로고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말이 위치를 나타내니까. 이 나무는 말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마을의 어귀에, 위에 있는 형자나무, 마을나무, 당산나무로 있는 로고수 아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놀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근데 여전히 큰 거리를 만들어지고, 마을의 소신이라는 느낌, 마을의 상징이라는 그렇죠. 생각하는 거는 큰 어르신 같이 아무 어르신들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넉넉한 그늘, 우람한 몸통풍기, 뭐 계절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런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대나무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나무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온갖 이렇게 악영향, 환경 이런 걸 스스로 다 극복해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생리학적인 메커니즘, 과학적인 메커니즘도 아주 경이롭고 또 나이가 들수록 당당하면 오히려 더 드러내는 기백이라 그럴까요? 심리라 그럴까요? 요즘은 기성전결이 아니라 기성전기, 기성전기후변화라 하죠. 아, 기성전기후변화. 맞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아주 자기가 힘들다고 하죠. 네네. 아주 나빠졌죠. 극한적이고 불규칙적인 기후로 인해서 사람도 나무도 힘든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은 노후수거도 제대로 그렇죠. 노후수가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은 사람 또한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노후수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도 생활 환경도 잘 극복해서 우리 사람과 노후수도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